네, 먼저 남아영 선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6시 30분 보고했던 직원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도대체 몇 달을 이거 하나 답변하라고 하는데 소방에서 이것조차 답변 못하십니까? 답변하라고 하면 검찰 수사 사항이라고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참사 대응 과정을 복귀하지도 않는 소방청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마 잠시 그 시간 아마, 멈춰주십시오. 네, 그 증인신문하고 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청주 서부소방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청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묻겠습니다. 6시 30분에 서통대장 가동을 상황실에 보고했던 직원 누굽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사고 수습 이후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누굽니까? 아, 그 내용은 지금 특정한 인물을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의 내용이 있고 서장이 지시를 했으면 누군가 보고하고 누군가 듣고 했을 거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자체 상황실장이었던 예방안전과장 서병섭 씨 맞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지 않는 것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국정감사장인데 그것을 증인께서 어떤 권한으로 그런 걸 판단하십니까? 자료 띄워주세요. 충북소방의 답변 자료입니다. 참사 직후에 상황보고서 2보가 나오기 전까지 충북소방 상황실 직원이랑 통화한 건 서병석 과장뿐입니다. 이 전화를 받았던 김세진 직원은 당시의 상황보고서 작성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해보세요. 아, 제가 그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상황실에서 그 작성한 자료를 누가 맞습니까? 했는지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송 참사 전에 서병섭 씨와 본인이 통화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그런 여기서 뭐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증인! 여기서 지금 증인 선서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걸 누가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여쭙습니다. 통화 기록 있죠? 저 말씀하신 네. 서병섭 씨랑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서병섭 과장하고 통화했던 적 있습니까? 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 내역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자료 요구를 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를 비롯해서 청주 이 소방에서 이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송 참사 이후에 지금 긴급구조 현장 지휘규칙 재난대응 시스템을 엉망으로 개정을 해놨지만 참사 당시에도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 자체가 통제단 가동 개념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응 1단계 6시 25분은 인정하잖아요, 소방에서. 그러면 연이은 통제단 가동도 당연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심지어 소방은 이태원 참사 전에 이은교 전 대청단까지만 해도 부분 통제단, 그러니까 이 법령에 따라서 인원 확보가 덜 되더라도 통제단 권한부터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어요.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청부 서부소방서는 사실 이 지침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통제단 개념을 알면 참사 이후에 10시 4분 서통제단 가동을 소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유일한 증거예요. 그 증거 이 카톡 내용조차도 6시 30분 서통제단 가동을 부정하는 반증이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6시 30분에 부분 통제단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보고한 거고요. 10시 4분은 상황이 확대되니까 서장이 참사 현장에 출동하면서 전면 통제단 가동을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국민들도 의원들도 검찰들도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소방이 내용과 진술을 짜맞춰서 카톡 이미지 하나로 허위 자료를 꾸미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위증의 증거이고요. 수많은 소방이 내놓고 있는 자료로도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온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도 소방이 주장하고 있는 10시 4분 통제단 가동을 굉장히 쉽게 반박이 됩니다.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을 인정하시고 증언을 번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내용 검찰 수사 이후에 밝혀지면 오늘 위증 책임지고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왜냐하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관할 서장이 자기 본인이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조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 보고에 대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나오면은 불리하면 검찰 수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세 달이 지났는데 소방에서 그 누군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방청장께 직접 사람들 구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역할 하라고 소방청장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님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봐 다 조심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 요청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 카톡 한 줄을 믿고서 소방청장의 이 증언과 소방의 주장을 신뢰하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도 정식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랍니다. 네, 그 양당 간사끼리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